안녕하세요. 비금 미대생입니다. 예전 영상들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디지털 그림 요청을 주셨는데요. 드디어 제 첫 디지털 드로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려 7,000원짜리 타블렛과 70만원짜리 XP펜 신제품 아리스 프로 16 2세대를 비교 분석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펜타블렛은 몇 번 써본 적이 있어도 액정 타블렛을 써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평소 그리던 아날로그 손그림과는 어떻게 다른지 구석구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존댓말 쓰려니까 어색하구먼! 그럼 먼저 70만원짜리 XP펜 RS 프로 16 2세대부터 언박싱 해볼게요. XP펜은 2023년 IT 타블렛 부문 우수 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한 베스트셀러 브랜드이라서 더 기대가 되네요. 먼저 무선 단축키 키보드, USB 충전 케이블, C2C 케이블, 펜 및 펜촉 보관함, 펜촉이 무려 펜촉 일반 심 8개나 들어있어요. 심지어 다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원 플러그까지 있어요. 여행가서도 놀지만 말고 그림 그리라고 배려해준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 장갑인데요. 하! 역시 이런 장갑을 껴줘야 장인 폼나죠. 인정? 다음은 7,000원짜리 액정 타블렛을 패키지를 볼게요. 싸다 싸단돈 7,000원 가성비 최고! 7,000원짜리 패키지는 XB펜에서 만든 가성비 패키지인데요. 무선 펜 그리고 지우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드로잉 장갑도 들어있었네요. 구성품이 알찬걸요? 70만원짜리 모니터 크기는 가로 35.9 세로 26.8로 16인치예요. 작업 환경이 매우 넓습니다. 물론 큰 만큼 좀 무거워 단순 휴대용으로는 7,000원짜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윗면을 보면 케이블 연결선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만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사실. 액정 타블렛 덕분에 여가생활이 풍족해집니다. 이거 그냥 모니터로도 사용 가능하다니 완전 유용하잖아. 닌텐도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 잠깐 게임 한 판만 플레이해줄게요. 예술충 미대생이라면 미술 말고도 무용, 음악, 문학 뭐 편식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예술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장시간 화면을 보더라도 액정에 블루라이트 필름이 있어 편안한 건 안 비밀. 펜타블렛이었으면 이런 부가 기능은 못 누리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3초만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바로 펜타블렛으로 변한다는 사실. 액정 타블렛 말고 펜타블렛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 취향대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요. 게다가 이 신제품의 포인트는 바로 X3 프로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이 칩 덕분에 무려 필압을 세계 최초로 16K급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개빠르죠, 흑! 선을 그었을 때 그 인식 속도가 무려 90m/s 0.1초도 안 되는 0.09초라는 겁니다. 정말 차이가 나죠? 자석 타블렛이 1에서 10까지의 필압이라면 XP펜은 1에서 16,000까지의 필압을 선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 풀었으니 작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 기념 봄빛 빵빵 일러스트를 그릴 겁니다. 동백꽃을 모티브로 봄을 표현하고 개조 한복을 입혀볼게요. 제가 지금껏 쇼츠는 다 아날로그 드로잉만 올렸잖아요. 사실 손그림만의 감성과 질감이 좋아서 저는 다 손그림으로 그리거든요. 종이에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닿는 그 마찰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필름이 매트한 종이 질감을 구현해서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어요. 잘못 그렸다. XP펜엔 마치 지우개 달린 연필을 쓰듯 아날로그 느낌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펜 반대 부분이 지우개여서 그리다가 틀렸을 때 단축키를 누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지우개도 역시 필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펜에 있는 이 버튼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스포이드 기능, 또 좌우 반전, 형태 변형, 레이어 추가 등 자주 쓰는 단축키는 바로 이 무선 타블렛 키보드에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터치감도 짱입니다. 엔터키 눌러 제껴. 그리고 RGB 컬러에 있어 7,000원 타블렛은 생각보다 꾸린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70만원짜리는 무려 99%의 RGB 색상 재현율로 다채로운 색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불편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네요. 거치대의 각도가 정해져 있어 접거나 피거나 두 가지 각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 일부 모델은 거치대 내각도 조절 기능이 있던데 그 점은 아쉬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ASMR이다.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본 동백꽃이 너무 예뻐서 그 청량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고자 그려봤어요. 꽃잎의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줄게요. 이런 작은 묘사 하나가 그림의 깊이와 밀도를 바꾸거든요. 치마폭에서 동백꽃이 터져나오는 듯한 연출을 보이고 싶어요.
집중선도 넣어주고 블러 효과도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둘 다 하이라이트 코, 색감 조정해주면. 오늘은 이렇게 7,000원짜리 그리고 70만원짜리 액정 타블렛을 비교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새로 X3 프로라는 정밀한 압력 레벨 입력 기술을 가진 RS Pro 16 2세대는 액정 타블렛을 구비하고 싶어 망설이던 분들께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하, 피랍쩔지 색감쩔지 게임 모니터로도 쓰지 종이 질감도 나는 이걸 참아! 앞으로 이어질 다채로운 드로잉 컨텐츠를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소중한 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따뜻한 봄 맞이하거라! XP펜 아티스트 프로 16 2세대 링크는 아래 설명창에.